지난달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가 호송차로 향합니다. 김 씨는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사건 발생 50일 만에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범행을 도운 70대 피고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흉기 구매를 부탁해 두 차례에 걸쳐 찌르는 연습까지 하고 범행 당일을 포함해 6차례나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것처럼 자포자기 심정이나 잘못된 영웅 심리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고인과 면담 결과에 의할 때는 실제로 그런 동기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 순수한 본인의 정치적 명분에 기해서 한 행동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남기는 말의 공개 여부. 이 문서엔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종북 세력이 국회에 확산할 것이라며 목숨을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는 수차례 이 글의 공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글의 공개 여부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로 인한 정치적 파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명문 사실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파급력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제조차도 변호인이지만 공개는 죄송하지만 거절하는 바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김모 씨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손을 쭉 뻗어 허공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김 씨가 범행을 미리 연습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로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자신의 중개사무소 주변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뒤 찌르는 연습을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불화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변 인물과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범행을 도와 변명문을 발송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당적과 이른바 변명문 그리고 김 씨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구입한 등산용 칼을 손잡이를 떼어내고 칼끝을 날카롭게 갈아 예리한 흉기로 만들었고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선 뒤에는 천안아선역 주변에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숨기며 경찰 추적을 따돌릴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셔츠도 공개했습니다. 셔츠 목깃이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목깃이 칼날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치명적 결과가 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700자 분량의 남기는 말에는 사법부 안에 있는 종북 세력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이 대표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태울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지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이어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